자, 8시가 넘어선 이 시간이면은 여의도에서도 서로 오늘 관심 있는 이슈가 뭔지 그리고 관심주는 뭔지 엄청 활발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오늘 아무래도 간밤에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들이 하락한 것을 좀 주목하고 있고 아, 주요 이슈로는 철광석 가격이 급등해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이 뭔지 역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간밤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역시 이것 또한 우리 시장도 요즘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역시 이 이슈에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송유관이 이제 멈춘 것도 역시 이슈인데 무엇보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SKIE 테크놀로지의 오늘 주식시장 신규 거래가 역시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체감상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주종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네, 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또 어떤 공략주를 보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설영룡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략주 뭔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관심 키볼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가를 더 빨리 도달을 하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계속 백신이 투여가 되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에 가깝게 그 유럽도 30% 가깝게 지금 백신 접종률이 되면서 일간 단위로 확진자 수치가 계속해서 3만 명이었던 곳들이 2만 명으로 2만 명이었던 곳이 1만 명 단위로 미국도 지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인도라든가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확진자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소비가 위주로 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비 심리를 계속해서 개선을 하면서 점차 소비주들의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인 아디다스 양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였던 4분기에도 나름 한방을 하면서 호실적으로 2천억 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1분기 또한 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월 초인데 4월달 그리고 5월달 초까지 합산한 실적이 지금 1분기 때 실적의 거의 70% 이상을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의 그런 수출 데이터를 보았을 때 벌써 1분기에 70% 이상을 커버한 상황에서 2분기 때는 1분기 대비해서 약 1.5배 정도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이어갈 것 같고요. 작년에 발행했던 연구채 1,500억 원의 자금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신발뿐만이 아닌 의류 공장을 인수를 함으로써 매출 아이템을 다양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속해서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 기반으로 하면서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는 최근에 소비주 릴레이에도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보일 거기 때문에 전일 종가보다 약간 밀려있는 2만 5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000원, 손절가는 19,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두 번 연속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부터 시장의 변화가 성장주가 일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고 소비재라든가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도 성장주들은 일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소비주라든가 경기 민감주들은 여전히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사이클에 저는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이라서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또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신규로? 어제 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로 계속해서 이제 고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일부 장중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좀 시가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조정폭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신고가를 감으로써 매물 부담이 없이 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향후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는 좀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장이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더 가는 좀 그런 패턴도 나타나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